구해줘 홈즈가 아니라 구해줘 우리말. 오늘 이 시간 어려운 외래어 대신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우리말을 찾아달라는 한 의뢰인을 모셨는데요. 어떤 사연인가요? 아, 네, 제가 최근에 그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. 다들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. 시드머니가 씨앗을 뜻하는 시드, 그 돈을 뜻하는 머니가 합쳐진 말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혹시 씨앗돈이 되는 걸까요? 자, 우리말 구해 주겠습니다. 시드머니는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종잣돈이라고 하는데요. 종잣돈은 어떤 돈의 일부를 떼어 일정 기간 모아 묵혀둔 것으로 더 나은 투자나 구매를 위해 밑천이 되는 돈을 말합니다. 어때요, 의뢰인? 원하는 우리말 찾으셨습니까? 네. 시드머니보단 종잣돈이라는 말이 제 입에 착 달라붙어요. 네, 종잣돈 잘 마련하셔서 꼭 투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 말아.